예, 돌팔입니다. 오늘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었었던 기름집대 보험집의 시합 시행이 되었습니다. 월대 절대 1강인 아파트 팀은 어차피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고, 2위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흥국생명대 GS칼텍스, 보험집대 기름집의 대결이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장충체육관이라는 그 홈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기름집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 구장으로만 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두 팀이 박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가 저번에 빨간 통장과 보험집의 대결에서 상대가 안 되게 얘기했다. 이 이상으로 상대가 안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차이가 더 크게 났습니다. 그때는 3세트 다 빨간 통장이 16점씩 얻었는데, 이번에는 16점, 15점, 14점. 점수 차이도 엄청나게 큰 셧아웃이 됐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빨간 통장보다 기름집이 못하는 팀이라서 그러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대비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차이는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직전 시합이 보험집은 목요일이었고 기름집은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하루 차이밖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양 팀에 있었는데, 근데 저 차이가 있었죠. 기름집은 바로 전 상대가 아파트였고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조금 약간 완벽하게 졌었고, 그러면은 또 심리적인 부담이 또 크고, 그때 또 제기차기 비디오 판독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멘탈도 흔들렸고, 그때 흔들린 멘탈이 아직 복구가 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보험집 같은 경우는 대비를 굉장히 잘한 듯이 보였고, 특히 보험집의 그런 권 감독의 여러 가지 세트 플레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갤러들이 안 좋은 평을 많이 했는데, 이권 감독이 저는 디시인사이드 갤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러들의 지적이 다 반영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항상 말했던 낮고 빠른 스피드 배구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갤러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높고 빠른 스피드 배구를 해야 된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월드킴에게 가는 패스가 토스가 너무 낮았죠. 그랬었는데 토스의 높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김다솔 세타가 정확히 조절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확실히 전반적으로 세트 플레이라든지 토스가 정교한 느낌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시합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김다솔이 시합 끝나고 월드킴이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할때 그랬죠. 연습 때는 원래 계속 잘했는데 그동안 시합에 나와서 조금 조절이 좀안 됐었던 것인데, 오늘은 연습한 만큼 잘 나왔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권순창 감독이 갤러였다라는 거는 제가 웃자고 한 말이고, 그리고 이게 말이 기름집 홈구장이라고 해서 그렇지 흥국생명 홈구장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보험집에 대한 응원이 엄청 함성 소리도 크고 응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장충체육관이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월드킴의 팬이 서울에도 많을 거 아니, 서울에 많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서울 사는 월드킴 팬들이 많이 온 느낌? 예, 장충체육관이 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GS 팬들은 그동안 쭉 일정했는데, 작년에는 보험집 팬이 아니었던 분들이 올해부터 보험집 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원전으로만 봤을 때는 기름집이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또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시합, 1라운드에 지난 3, 4번의 시합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아무리 두 팀이 강팀이라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보험집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매우 교정이 돼서 나왔는데, 기름집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됐고요. 어떤 공격을 쓸때 어디로 막는다든지, 뭐 어떤 대형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게 확실하고, 주전 스타팅 멤버가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보험집은. 그런데 아직 기름집은 자리를 못 잡은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발견됐던 부족한 점이 보완이 전혀 안 되었고, 보험집의 그런 패턴에 대한 대비가 좀안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터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김지원에서 이번에 또 오랜만에 도라에몽이 출전을 했는데, 몸 컨디션이 완전히 안 좋은 상태에서 출전을 했는데도 역시 그래도 도라에몽은 도라에몽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은 토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라에몽과 실전을 이번 시즌에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 공격수들이 도라에몽과는 적응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토스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형에 안 갖춰지고 진열이 안 갖춰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도라에몽이 출전을 함으로써 강소주하고도 이런 합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지지난 시즌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그때의 호흡을 다시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라에몽도 회복이 돼가지고 남은 시즌 경기 동안 적극적으로 좀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 시합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확실히 보험집이 점점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유리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잖아요. 저번 시합에서 드러났죠. 통장전에서 드러났잖아요. 용병 의존도가 물론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팀이 그런데 용병에 대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아파트조차도 야스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큽니다. 그날 야스민이 정말 잘하는 선수라서 승리를 견인하기는 했지만은 그날 또 생일이었고 나중에 땀 범벅된 거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아직 1라운드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텼는데 뒤로 갈수록 야스민을 비롯한 다른 구단들 용병들의 몸 상태, 체력 상태가 소진이 자꾸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데 보험집은 월드킴이랑 옐레나가 분산이 된단 말입니다. 의존도가 분산이 돼요. 옐레나가 또 약간 허벅지라든지 무릎이 좀 안 좋잖아요. 평상시에 안 좋은데 그래도 월드킴이 옆에서 부담을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시즌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쩍슬쩍 아주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굴의 투지를 옐레나가 막 발휘하고 그러지 않아도 편하게 시합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그동안도 많이 노출이 됐지만 오늘 특히 옐레나가 굉장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순찬 감독이 당연하겠지만은 매우 만족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점수차가 벌어질 때마다 카메라맨이 권 감독을 잡아주는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그 눈 웃음을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그 눈만 봐도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의 표정까지도 상상이 가. 아우 너무 흐뭇해하더라고. 근데 그 흐뭇해하는 표정이 자신의 그 뛰어난 전략으로 이 팀을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왔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만족감과 자긍심이 고취된 그런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왜 이렇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 아 내가 사실 응원하는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도록 이끌어낸 감독인데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지? 아 여러분은 안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 매력있어. 아 이거 참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저분이 아 계속 지켜보게 되네 저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흥국생명의 셧아웃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권 감독의 그 꼴보기 싫은 눈웃음을 계속 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